바뀌기 전에. 아니, 아니, 아니. 자, 제 옆에 우리의 안진걸, 우리의 편의점 대표님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예. 우리 두 분, 네. 자,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뭐 먼저 뭐 주제 잡히지 않은 중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먼저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저하고 윤세훈 소장이 이제 시작을 한 일인데 아, 그 네. 정말 또? 진짜 화제되고 있어요. 뭐요? 정말 화제입니다. 이 지난주 법사위에서 이 한동훈이의 이 난동이 점점 그게 달하고 있어요. 맞아요. 난동이야, 난동. 난동이죠, 난동. 그냥 막말을 마음놓고 퍼버리고 민주당 그 법사위원들 한 명 하면 다 조롱하고 막 하는데 예. 뭐 솔직히 뭐 내 생각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못 싸워도 너무 못 싸운다. 네. 저 정도면 일단 상임위를 중단시켰어야 돼요. 저렇게 말장난할 수 있냐 장관이. 그래서 김도호 법사위원장한테 네. 한동훈의 사과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법사위 안 열겠다. 한동훈 못 들어. 이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멍하니 같이 말장난하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지지층들도 이제 도저히 뭐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한동훈을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뿐이 아니거든요. 못 보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임세훈 소장이 이 국정감사 10월 때 법사위 증인으로 변희재를 신청해라. 민주당에 이 청을 했습니다. 공식 청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 범죄자들 우리는 체포하지 않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썼고 기자회견도 했고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도 했고 한동훈한테 고문도 보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정상적인 국회면요 저를 불러서 한동훈하고 대지를 시키고 제 말을 듣고 한동훈 답변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청원이 아니어도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정상적인 이 법사위라면. 그래서 현재 이 민주당 시스템에서 권리당원 5만 명이 청원하면 민주당이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한 5일째 됐는데 한 13,000명. 아 그래요? 네, 5일째인데 13,000명. 우리 안 하신 분들 네. 부탁드려요. 근데. 1등입니다. 현재 민주당 청원 중에 1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기 한 달 안에 5만 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은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 때 한번 강주 집회가 있는데 그 전후로 5만 명 처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민주당 법사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답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채택할지 채택하지 않을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채택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법사위에서. 그러면 왜 안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는지를. 과거에도 저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정대택 회장님. 근데 국감 증인 신청이 거의 예, 다 됐다가 민주당에서 노 해버렸던 그때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어요. 그때 무슨 원내 지도부 중에 한두 명이 뭐 다 예정돼 있었어. 희화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희화가 아니라 국회가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온희룡 한동 유병호 3인한테 저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그다음 법사위 국토위 국토위는 선방했어요. 제가 칭찬해서 법사위하고 원내 지도부는요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이 정도면요. 그다음 민주당 선후배 선배님들한테 무릎 꿇고 정말 DJ나 노무현한테 이렇게 제가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뭐합니까? 국회 사무총장 뭐합니까? 그 사람 아니 온희룡과 유병호하고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대표 그 자들은 그냥 임명된 사람들 불과하고 이 야당은 그래도 의석수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매일처럼 모욕하고 짓밟고 거짓말 대놓고 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비아냥거리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저번에 어제 월요일날 소리를 야 한동훈 야 임마 너 퇴장해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제압을 못할 건 부르질 말든지요. 제압이 필요한 진짜 제압하고 싶은데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하면 변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라는 겁니다. 변희 대표만 있겠습니다. 한동훈의 범죄 잘하는 분들 많아요. 황희석 변호사 됐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분야별로 한 두세 분 불러서 뭐 유삼영 총경 같은 분도 진짜 그러면 아까 뉴스 공장에서 유삼영 총경 만났고 뭐 다음 네. 주에 소리소리 오창희 TV에도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분야별로 불러서 한눈 꼼짝 못하는 사람들로 발라버리고 제압을 해야죠. 이걸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민주당 총은 1등입니다. 네. 일단 변희 대표님을 좀 어렵거나 싫어하는 분도 민당에 있죠. 네. 근데 그분들도 이 청원에 대해서는 관심과 응을 많이 보내죠. 왜? 법사위가 너무 당하니까. 물론 법사위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좌관들 네.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락당하고 제압을 당한 게 아니라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제압당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으니까 좀 심기일전에서 아니 우리가 제1야당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민생에 큰 역사를 써온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냅두더라도 원희룡 한동훈 유병호 때문에 농락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대우각성으로 달려붙어야 된다. 네. 그 부르는 김에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최은순하고 정대태 회장님 부르면 되잖아 법사위에서. 그렇죠. 이제 윤석열 법무장관 비를 잘하는 사람 불러서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강조하던 한동훈 너 왜 입 닥치고 있냐. 변 대표님만 불러도 좋겠다. 일단, 그 일단 변희 대표님 핵심입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저 기각된 거에 대해서 저 이상민이요.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조상호 변호사는 민주당 내에 있는 법률이 부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그럼 누가 그랬냐 내가 물어보니까 간사가 누구죠 지금? 법사위 간사?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더라고. 간사 하긴 하면 송기현 의원인가요? 아니 송기현 말고 하여튼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던 거야 다툼이. 아니 근데 일단 그거는 법사위원장 자체가 김도민이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법사위원장이 안 했을 게 뻔한데 그러면 이제 야당 측 간사도 안 했으면은 헌재가 자료 받은 게 하나도 없겠죠. 그 얘기야. 네, 그 얘기. 얘기. 조상호 변호사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대체 한 게 없다는 거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러고 하루 전도 아니거나 이름도 기억하고 나와서 언론에 나와갖고 기각될 것입니다 했단 말이지. 어? 지금 하여튼 민주당 법사위는 제가 한 두세 발 떨어져 볼 때는 예. 그냥 무능해서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뭔가 지금 뭐 한동한테 겁을 먹었던지 아니면 뭐 유착을 했던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정도로 무능하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 최선 다했는데 왜 그러냐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의원이나 보좌관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보면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안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부분이고 그 나무고 숲을 보면 완전히 한동훈한테 당했다라는 느낌과 실제로 한동훈이 막 큰 소리 치고 천하제일의 식은방을 시전하고 네. 민항을 아니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트 이거 인지했으니까 수사해라 살아있는 권력사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이랑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의원님 집 앞에 고속도로 뚫리면 수사합니까? 이런 망언을 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났고 저런 싸가지가 어디냐고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집 앞에 고속도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고속도로를 뚫으라고 2조 원짜리 공사를 비틀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 그런 비리는 없잖아요. 사실 몰래 개발정보 빼내고 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요즘 여야간에도 거의 없는 비리를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저지른 건데 네.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변대표 말처럼 윤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새끼 대장 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씩씩하면 씩씩하고 넘어가. 내 집 앞에 어떤 이상한 딴 놈이 권력 써가지고 고속도로 뚫었어요.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지. 그렇죠. 들어와도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면 공적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이면은 그래가지고 수사해야지 그러면은 예. 누군가 비리 저질리고 내 집 앞에 뚫었다 그러면은 그걸 말려고 합니까 법무장관이. 거기서 퇴장을 시켰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에. 자, 그건 그렇고 휴가도 갔다 오셨습니까? 휴가가 뭐 집회죠, 우리 뭐 지방 집회 가는 게 일요일 날 포항 집회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서 백은종 대표님은 바닷가 빠져서 윤석열 퇴진 탄핵을 외치고 변희 대표님 저는 빼앗볕에서 1시 반부터 7시까지 강행군 그게 휴가입니다, 저희. 저도인가요? 거제 저도입니까? 예. 가보셨어요? 모르겠고 뭐 경무는커녕 놀고 먹는 자가 경무 때문에 휴가 간다? 근데 내수활성화 때문에 휴가 가는데 저도에 처박히는 겁니까?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 와서 뭐 많이 쇼핑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이거는 이 청와대를 내다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갔던 논리로 보면요. 네. 이걸 청해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제도의 별장을. 예. 여기는 가면 안 돼요. 그 논리면. 왜요? 청와대라는 것은 원래 저거였으니까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간 사람이 예, 이 거제도 별장을 예. 문재인 때 개방해가지고 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후로 안 갔는데 이거 대통령이 들어가 버리면은 출입 통제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 그 개방해서 안 갔던. 지금 개방이 돼 있어요. 지금 전면 개방돼 있거든요. 그 가면은 불편하잖아 국민들. 그죠? 그 논리로 따지면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대통령 휴가할 때 없으니까. 거꾸로네 완전히 소통을 그러니까 위해서 개방한 곳에 네. 여기 뭐 하러 가냐고요. 갈 때 천지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제자 보니까 대부분 뭐 제주도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다 개방해 놓은 다음에. 6박 얼마? 7박 8일? 6박 8일? 예, 6박 7일 뭐 그런.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거제도의 섬이기 때문에요. 이 여름 휴가 때 가장 많은 놀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때 왜 방해하냐고 국민들을. 딴 데 천지인데 갈 때. 예.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선제적으로 먹으려고 하나 보죠. 자. 바닷물도 밀려오기도 전에.
아니 사실 자갈치 시장 방문 때도 저희한테 제보도 왔고 일부 지적 있었는데 네. 그 일대를 다 통제하고 마비시켜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꽤 엄청 있었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아니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오면 되지 왜? 아니,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부부가 난리를 피워 돌아다니냐. 근데 지 장모는 구속되어 있고 어머니 구속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수십 명이 산 수재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인재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현장에 가봐야 뭐가 바뀌었겠냐고 김영환과 윤석열이 망언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가서 장어 잡고 물론 붕장어 꽉 물어갖고 우리 국민들 마음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서 붕장어 열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붕장어 열사 아니 시장통 스터디스에 간 것도 부적절했는데 그 다음 식당 가갖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고속도로 개때 단 한마디 안 하죠. 저는 그래서 비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 자들이 최문순이 비리가 엄청났는데도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고 정대택은 나쁜 놈이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범죄와 비리가 확실한데도 소리 지르는 집단이거든요. 아니라고. 가해자를 피해자를 뒤받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해서 감옥 보내고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 개때가 진짜 억울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난리 났을 예. 거야. 그러니까 원희룡이한테 딱 걸렸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거 백지화. 화를 낼 수는 없고 백지화. 그래서 백자를 시켜서 이제 원희룡의 그 유명한 전면 중단하라고. 전면 중단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재범 사장님 난 그렇게 디테일한지 몰랐어. 저는 아주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하고 정치 10단. 저 지금 화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설명 좀 해줘요. 네, 저게 정치 10단 그 유튜브 자막에 저는 항상 우리 정치 10단이나 열심히 하는 유튜브들 응원해드리잖아요. 알았어요. 예. 뭐냐면 저기 저건 화면인데 나중에 이제 요즘 동영상 엄청 있으니까 제가 오마이트나 뉴스공장에서도 하고 왔는데 전면 중단하라고 메모지를 꺼내서 읽다가 전면 중단하라고 본인이 놀라가지고 전면 말을 떠듬고 중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직전에 당정협의 때 계속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로부터.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예. 의원들이 그래서 회의에 집중 안 하는 게 열받았지만 대통령실 전화받고 메모하는 것 같아서 봐줬다는 취지로 나와요. 근데 딱 노란 걸 꺼내면서 원래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네. 메모지를 읽어요. 거기 푹 쓰면서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하다가 본인도 놀랐고 전면 중단하기로. 이거 뭐냐면 지시를 받은 거죠. 윤석열 내지 김건희 두 명의 지시를 비서실장이나 예. 두 분 중 두 사람 중 한 명이 지시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에 적은 거죠. 전면 중단하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 그거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 의원들도 몰랐고 국민의 의원들도 다 바라지 않은 백자 선언이잖아요. 그것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지시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희룡의 단독 돌파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독 돌파구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 글쎄 말이에요. 일단 단독 돌파구 지정을 내렸던 거고 백지화를 지금 다시 백지화 했잖아요. 네. 너무 빨리 백지화를 네. 또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해. 예, 그럼 어쨌든 뭐 단독이든 뭐든 이게 어쨌든 큰 차원에서는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지금 점점 더 악재가 되고 있죠. 백지화 전략은 어쨌든 누구 전략이든 악재가 됐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백지화 했다 그러면요. 큰맘 먹고 6개월 이상 끌고 갔어야죠.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라고 해서 본회의에다가 던져놨는데 네. 그때 누구도 진성준 의원이 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정조사가 이제 그럼 국회 상임위에서 국토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요한 얘기더라고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걸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또 국힘 쪽 사람들이 특위원들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은 네. 국정조사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은 김진표가 상임위에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 있으니까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진표 의장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진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이 잘했다고 박수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건 상임위에서 하는 거로 결정할 겁니다. 국토위에서 그래요? 바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 국토위는 저는 국토위는 선방한 건 맞아요. 원희룡이 그 보고서도 없이 도면 보고 구두로 보고받고 결정했다라는 시도까지 네. 받아냈으니까 네. 그게 결정적 비리 증거 중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 국토위는요. 열심히 안 하거나 전투로 부정한 사람 다 교체하세요. 상임위원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작업도 하면서 국토위에서 국정감사하고 특검 법안도 바로 내야 돼요. 이건 특검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상임위 국정검사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국정조사가 특검을 안 하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이게 다 다음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원래 이제 이 국정감사하고 특검은 되게 이제 같이 들어가서 네. 순서대로 뭐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국정감 이 조사조차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같은 경우 네.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보이콧 들어와야죠.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 한다. 이거 안 받으면. 그 정도로 네. 나가야 돼. 그 정도로 가야지만, 아니, 역대 다 그렇게 해서 관철시켰어요. 맞아요, 야당이. 맞아. 어. 가만히 있는데 여당이 받아준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저, 그 드루킹 특검 때, 김성태 그냥 들어 누워서 한 거지. 단식 있잖아, 맞아. 가만히 있는데 해준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지금까지 단식한 게 있습니까? 보이콧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를 국정조사 특검 못 한다 그러면은 이 정부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드루킹 특검 때도 보시면 특검할 필요도 없는 걸 김성태가 단식하고 맞아요. 의사일정 보이콧 하면서 맞아요. 결국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의의없는 수사가 진행된 건데. 네. 아니 그것도 그런 억지도 관철시키는 게 이 국회 관행이나 질서입니다. 한쪽이 죽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성 때문에 물론 윤석열은 그런 고민도 없는 집단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년 반이 돼가는데 죄도 뭐 하나 관철시키는 없다는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특히 이 고속도로 이게 아까 부승찬 대변인도 이야기하던데 요걸 제일야당이나 야당들이 대대로 대처를 못하고 국정감사 하나 못 해낸다? 그런 지금 정당 해체하고 다 나가세요 그냥. 그럼 뭐하러 정치라고 뭐하러 야당 그냥 국민의 밑당을 하세요. 저는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아니잖아요. 들판에서는 들야짠데 영어로도 opposite party인데 반대하는 견제하는 세력이라는 뜻인데 반대 견제 들판에 안 있잖아요. 그냥 밤에 재벌 대기업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윤석열 눈치 보거나 술 먹고 돌아갈 거면 그냥 국민의힘 입당 해버리세요. 그래야 다른 야당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진짜 야당이. 그렇지. 알겠습니다. 정말 저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진짜 민주당 제대로 안 하면 민주당 낙선 운동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네. 그 이동관 얘기 좀 할까요? 변 대표님. 어제 그 표정 봤어요? 안 보셨죠? 표정이라는 게 뭐 원래 이분 자체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늘 표정이 이렇게 좋았던 사람 아니어서 표정이 더 오만해졌더만요. 아주 뭐 더 오만해졌고 더 거만해졌어요. 거침없대 까불지 말어. 좀 좀 독이 올랐을 수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렸으니까 자기 입성하는 데서 그리고 한 십몇 년 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칼도 갈았을 거고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네. 이제 본인이 벌써 이제 원래부터 이제 벼루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공산당 신문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벌었던 것 같고 KBS나 이제 겨냥해서 NHK나 BBC처럼 키우겠다 이건 뭐 전혀 마음에 없는 말 한 것 같고 KBS, MBC 죽이면서 왜냐하면 그 NHK나 BBC는 공영방송인데 KBS보다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채널이 훨씬 많아요. 네. 한마디로 거대 공영방송인데 이동관이나 이런 뉴라이트에 관한 고용방송을 대폭 축소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팔아 넘기려고 들어오면서 BBC나 NHK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뒤 안 맞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산업화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맞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 팔아 넘겨서 재벌 조중동에게 갖다 바치겠다. 그게 맞을 겁니다. 당관에 뭐 얘기 들으시기면 소문이 윤석열과 이동관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막 나오고 글쎄, 근데, 일단 이건 있어. 일단, 이동관은 술을 엄청 잘 마신다. 예. 동아일보 기자였잖아요. 예, 그때부터 그 거의 이 예. 기자 생활을 술로 해간 걸로 했는데, 술 잘 마신다 해서 일반적으로 술 잘 마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그냥 구둣바르다 퍼 마시는 게 아니고, 나이스에게 술값 잘 내고 택시비 잘 주고 뭐 이런 데서 아마 윤석열한테 잘 맞췄을 겁니다, 술에 있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이동관하고 윤석열이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명박을 모셨는데 이명박은 그 정권 끝나고도 10년 이상 이명박 쪽에 최측근에 있었는데 그 이명박을 윤석열이가 감옥 가둬가지고 방송 나와서 윤석열을 엄청 깠다고요. 네. 그래요? 엄청 깠어요. 그냥 윤석열 완전히 저거 저 조작 검사라고 막 까댔어요. 그래서 술 마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술 잘 마시니까 내 사람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이동관은 절대 윤석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큰 형님 그 김인규. 김인규 저 KBS 사장. 서울대 정치학과 선배고 완전 세트거든요 이 둘이. 이동관하고요? 그 홍보 수석할 때 KBS 사장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맞다, 김인규도 맞다, 지금 맞다. 복귀했잖아요. 지금 KBS 이사로 들어왔는데 KBS 이사장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세트가 예. 들어왔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세력이지 절대 윤석열에게 충성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대한 국가기구를 준 거 아니야, MB한테, MB 쪽에.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한테 어쩌면 MB 세력이 사기를 쳐서 뺏어온 거죠. 주면 안 되거든. 어떤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술 잘 마시니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동반이. 그걸 약점을 알고, 아, 인간은 술 잘 마시면 주는구나. 아니, 솔직히 이제 정권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무하고 언론 두 개 가지고 하는 건데, 정무는 이재호가 가져가잖아요, 지금. 저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가서. 민주화 그 보상법 그거 핑계대고 지금 막 정계개편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 모든 언론의 이 권한 통제 권한을 이동관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MBK가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주면 안 되는 걸 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둘이 그러면 유선에게 충성하냐? 전혀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아마 이 자기네 이권을 충분히 챙기면서 그 과정에서만 윤석열이 덮었을 게 많을 텐데 그냥 덮어 씌울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보다는 이명박, 이재호, 이동관 지금 쭉 밀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 라인이 보통 얘기들이 아니지. 네, 보통이 아니고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30% 안팎이고 김건희 세력은 지 말 안 듣고 그다음에 정치검찰 세력 한동안 이복해 있는데 얘들이 생각보다 지명도는 올라갔지만 너무 거칠고 함부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부담이 되고 이러다가 진짜 총선 때 폭망해서 자기 탄핵되거나 퇴진되거나 감옥 갈 생각이 깝깝하면 어디 의존하겠어요. 정치 공작 잘하고 사악하고 전술 잘 짜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보다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 씨가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놈들은 들어가면서 이러는 거죠. 야, 내놔, 자리 내놔. 방통이 내놔. 국민군, 아니, 거기, 저기,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회장 내놔. 다 가져갔어요, 뭐 이런 네. 것들. 다 가져갔어요. 홍보라인 김은혜도 친이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정무수석 이진복, 예. 심사위원석 강승규. 강승규도 친이계죠. 아, 이거 아주 외교안보의 김태호, 그리고 저 김영호 통일부장관 다 친이계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도 BBK 무죄검사. 그러네. 윤석열하고 유상범 파견받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유상범이 현 정권 시세도 아닙니까? 대통령이고. 그 밑에 김홍일 밑에서 수사했던 김홍일이가 정식으로 무죄 주도한 사람입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 그 다음에 대장동 수사도 불법 부실대출 수사도 주도하는 게 김홍일. 네. 역시 또 그것도 면죄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채워서 네. 한번 어떻게든 연명해보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근데 같은 보수 내에서도 지금 이명박이가 대통령이다라는 풍자가 나와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풍자가 나와요? 예.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대놓고 하던데요, 보수적인 분들. 그래요? 이명박이 지금 다시 대통령인지 안다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MBK가 완전히 장악했다. 그럼 공천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공천 문제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검찰 세력이랑 MBK열이 이제 한판 붙는데, 이재호가 아마 검찰들 다 진압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들어왔고, 이재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이명박 플러스 알파 20명 정도가 윤석열과 한동훈에서 감옥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좋아하겠어요? 그 실제로 이재호가 사석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검찰 세력, 뭐 무당 세력 다 이제 충돌이 불가피하죠. 주로 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그 이재호 말은 이명박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이재호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윤석열 안 좋아한다. 그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 권력을 준 거예요, 윤석열을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저는 그런 무리수 둔 거라 봅니다. 이대로 막 무너지니까. 감옥 안 가려고. 감옥 안 가려고 MB세가 딱 붙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권력 드릴 테니. 이런 정도 협잡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권 재창출하시나 예. 그리고 또 총선 잡으세요? 때 어떻게든 탄핵 저지선을 만들려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동훈한테 계속 정치 공작을 시킨 겁니다. 지금 뭐 2%를 비밀 접속했다는 지금 뉴스버스 특종까지 나왔잖아요. 네.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법무장관이 알 수 없는 내용을 국회 안팎에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내 그 검찰 내 한동훈 세력이나 뿌락지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개별 수사진은 못 하게 됐는데 네. 검찰 법무장관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린 예상했는데 이번에 2%에 비밀 접속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긴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강연 정치하고 다닌다 그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우리
뉴스 코멘트리에서 꼭 이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알았어, 알았게요, 알았어.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근데 이 강연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둘이 만날 때 이 이낙연 씨가 윤영찬을 달고 나왔는데 이 자체가 잘못 형식적으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 영수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대당 회담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와 당 고문과의 만나는데 그렇죠. 왜 개파원을 한 명씩 데리고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직자를 내놓았잖아요. 그 이낙연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윤영찬이 왜 거기 앉아있냐고. 이미 이거 형식을 잘못 썼고 네. 그 만난 다음 날부터 10월 이재명 사퇴론이 쫙 퍼져나갔는데 이거 공작, 정치 공작이고 이낙연 이재호 연대론이 많이 나와요. 정말요? 예, 이낙연 이재호 연대. 정치 공작, 이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막 지금 이 들어오는 지금 8월 달 들어오자마자 지금 윤관석 이성만님 영장 치고 갑자기 이재명 10월 사태론 나오고 이거 전부 다 저는 이재호 발로 보고 있어요. 이재호 이낙연 걸로 연결돼 가지고 이 아주 늘 연례 해왔던 저 소설 쓴 거고 장성철까지 포함해서 정치 공작으로 지금 갑자기 이상해졌잖아요. 원래 그 양평화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이상한 악재가 야당 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야당 붕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 공작이죠. 그 안에 저는 이낙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이 김은경, 양정철 요 라인하고 이재호 라인들하고 아주 지금 더러운 협잡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갑자기 고속도로 게이트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몰려 있었는데 윤석열 또 이 그 철근 사태 요걸로 막 또 급발진하고 또 그걸 지난 정권 탓을 몰아가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라 그런 거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이슈지만 여러분 절대 한치에 이렇게 우리가 정치 공작 논하면 안 됩니다. 변대 말씀대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 영향력이 지금 호남에서도 거의 미미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회동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내 경선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이재명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지만 그런 황당한데 보이지만 이재명은 또 다른 정치의 때만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예약 이상도 아니잖아요. 총선 앞두고 최대한 민주당은 단결투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걸로 계속 만나네, 안 만났네, 만나갖고 싸웠네, 안 싸웠네, 뭐 방점이 다르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다 고속도로 했더니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윤선 한동훈의 정치권에 맞서는 힘을 약화시킨 겁니다. 우린 단호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직진해야 됩니다.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서는 가요제를 합니까? 예, 고속도로 이제 화면에 보여주시죠. 무한 조작 고속도로 가요제. 네. 무한 조작 고속도로 예. 가요제. 아니 여기가 보면 인생 조작, 주가 조작, 장고 조작, 그다음에 이제는 도로 조작까지 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풍자 가요제 문화제 위주로 그러니까 촛불 집회 그동안 너무 단조롭다는 지적을 해서 신청도 행진. 받네. 예. 신청도 받아. 문의 번호도 있네. 예. 그 예를 노가바라든지 창조각으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8월 5일 토요일 이게 이제 퇴진 집회 한 지 한 1년째 일 집회입니다. 그냥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8월 15일 날 우리 이제 진보 중도 보수 연대가 광주에 가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얘기 들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뭐 최대지 전 의협 회장, 우리 소리소리 나오는 분들 다 내려가죠. 임세은 소장님. 아, 그래요? 유영하 교수님도 가셨습니다. 가야겠네요. 예, 예. 8월 15일 광주에서 저희는 최소 만 명. 8월 15일 날 화요일이거든요. 우리 아침 방송하고 같이 그날이 광복절에서 어차피 휴일이니까 아침 방송 바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아마 변 대표님 전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 안 하고 가요. 안 변해 하고 가요. 안 변해 하고 가야지. 제일 아침 일찍 갈게. 알겠습니다. 예. 화요일 옮기면서 제가 두 번을 빠졌는데 글쎄 말이야. 옮기 전에 잡아온 약속 때문에 옮겨서. 예. 광복절은 아니잖아요. 예. 원래 목포를 갔다 갈까 했는데 화요일 날. 그냥 목포에 가서 목포 지지자들과 집회를 같이 오신다는 제가 그 다음 날 건 가시고 하여튼 우리 방송 딱 하고 같이 내려갑시다. 8월 15일 여러분 광주로 광주가 KTX 타면 2시간이면 요즘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금방 가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으니까 고속버스도 금방 가요. 예. 고속버스도 3시간 반이면 가고 호남권에 분들은 총집결해 주시고 고속버스도 그렇게 안 걸립니까? 아니 3시간 반 정도는 안 막히면 3시간 10분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호남권에 있는 분들은 총집결 그다음에 변희 대표님의 목포 팬들 광주 팬들은 다 나와주시고 전남 팬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대규모로 송 대표님 지지자들도 그날은 대규모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더민주전국혁신회라고 민당 내 혁신 그룹도 이제 8.15라는 상징성 그다음에 광주형 상징성으로 검찰 독재
윤석열 국회 타도하자 몰아내자라는 거로 다 모이게 됐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4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많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우리 안변회하고 예, 같이 예. 내려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이번 주 집회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대표님. 8월 19일 날이 아마 전국 총력 집회 전에 이번에 2차로 한동훈 집 앞에서 또 네.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예. 8월 19일 1시 내지 2시 아직까지도 그렇게 최소한 몇백 명이 있었고 연사만 한 10명 이상이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한동훈이 입을 안 열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최대집 윤창중 포함 보수 인사하고 이쪽에 손희원 씨 뭐 다 한동훈의 질의서를 보냈어요. 참조수석 답변해라. 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나불나불나불 그 좋아해서 김어준 씨가 그냥 지나가다가 잉크가 휘날린 거 말도 안 된다. 요 말 가지고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고소 입장을 밝히는 그 한동훈이 집 앞에 그렇게 쳐들어갔는데도 안에서 또 2차로 또 쳐들어갑니다. 예. 잉크가 이발돼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휘발롬 아닙니까? 휘발롬. 알겠습니다. 예, 뭐, 용의 아닙니다. 우리 임세우 소장님 내일 이제 임세훈 선생님 아침 코너예요. 네. 민생 뉴스. 아, 단독 코너마다 하나요? 아예 아예 내일이요. 내일. 아, 내일 그러니까. 단독 아, 코너입니다. 목요일마다. 아 잠깐 민생 좀... 뉴스. 예, 임세훈 박사. 특히 임세훈 소장님이 베네 대표님 법사위 국감 측에 청원을 직접 올렸어요. 그 얘기 좀 하려고 내일. 아침에. 그래서 지금 민당 청원 1위가 됐는데 베네 이제 임세훈 두 분의 콜라보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떠나오시. 아, 대단하네요. 전화 드리니까 아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를 문발 짓고 가겠습니다. 요즘 뭐 서울에서 우리 특히 유용한 네. 뉴스 코멘터리가 예.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다 안변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끝나면 11시 반에 양평 그 대규모 투기 및 특혜 현장에 백운종 대표님, 양해산 목사님, 임세훈 소장님, 저 등등이 생방송으로 갑니다. 말씀 들었어요. 현장 답사. 백 대표님 11시 반에 그거 좀 얘기해 달라고. 네,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임세훈 TV, 양해산 TV에서 공동으로 맞습니다.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선산. 선산 때문에 개발한다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선산은 200m 따로 있습니다. 2000평이. 그러니까 그 총 지금 35필지로 추정이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일가 땅이 거기는 선상과 조상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온일용이 거짓말 다 탈론하고 윤석열, 김건희 필이라는 게 선산 조상면하고 개발 안 한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국민들 비리가 딱 걸리니까. 네. 그 김준혁 교수가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행태, 과거 역사적 행태를 얘기했는데 내일 이제 2부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려는 게 민주당은 어떻게 싸웠나 독재 시대에 과연 전에는 이제 그 장면 정권 무함서 민주당의 이제 그 아주 역행적인 그런 걸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일 김준혁 교수한테는 민주당은 어떻게 싸워왔나 진짜 독재 시대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 물론 그렇죠. 이제 아니 물론 이제 뭐 같이 싸웠거든 같이 그런 아니 DJ는 좀. 죽을 뻔한 적이 그럼 DJ하고 YS 아니, YS 최소 10번 될 걸요 YS도 그럼. 대단한 투사일 거예요 70년대 말에 후반부에 근데 뭐 민주당만 막 욕한다고 대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거지. 지금은 지적이나 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야당은 산천 그걸 좀 얘기해 달라. 네. 어떻게 싸웠는지 좀 배워라. 그 요즘에 그 SBS에서요 그 삼김 시대 드라마를 최근에 올리기 시작해서 20화까지 올라가서 제가 그냥 뭐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현재는 좀 전두환 정권 때 싸웠던 게 올라가는데요. 일단 분명한 건요. 그 시대 그 사람들 DJYC 주변 사람들이 겁을 전혀 안 먹었어요. 맞아요. 그 전두환 때는요. 감옥 보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고문당하고. 중국 패고 이러는데도. 일라고. 네, 전혀 겁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네, 저는 지금 민주당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그리고 8월 15일 날 또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예. 오늘 휴가철에서 조금 덜 들어왔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본방조회는 또 늘어났어요. 예. 근데 우리 미디어 측이라 사실 같이 생방해도 되는데 베니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유용화 팀이나 안닝을 팀이 많이 바라고 미디어 측 생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예. 누적 조회수서는요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게 그러니까요. 네, 예. 누적 조회수는 고맙다. 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측 유용화 팀이 안닝을 팀이 예. 구독 좋아요는 많이 주십시오. 우리 소리 함께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중에서 안진걸 TV를 많이 해주십시오. 안진걸 TV.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요. 임세윤 식당 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우리 오랜만에 안변회와 함께 저희들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